100년의 재배 역사와 함께 전국 최대 주산지인 경주 체리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과일로 인기가 높은 경주 체리는 수입산에 비해 새콤한 맛이 강하고 저장성이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한 체리 농장. 나뭇가지마다 빨간 체리가 주렁주렁 먹음직스럽게 달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체리를 딴 뒤 크기별로 선별 작업을 거쳐 포장을 하고 나면 출하 준비는 끝납니다. 체리는 다른 과일과 다르게 수확 시기가 짧아 한 달여 동안 반짝 출하됩니다. 지난달 하순 조생종 조대과 도니센스를 시작으로 중만 생종인 좌등금, 나폴레온 등이 이달 말까지 출하될 예정입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생산되었기 때문에 한 품종을 가지고 여러 번 나눴다고 그렇기 때문에 끝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여러 가지 품종들이 새롭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무농약 친환경 과일로 인기가 높은 경주 체리는 수입산에 비해 새콤한 맛이 강하고 저장성이 뛰어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형 컬러 과일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1, 2 체리의 명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경주시는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우량 품종을 계속 보급하고 또 거기에 맞는 재배 기술을 계속 지도를 해서 새콤달콤한 체리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도록 하겠습니다. 100여 년의 재배 역사를 가진 경주 체리는 재배 면적 63헥타르의 전국 최대 주산지로 올해 240여 톤을 수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